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저희 집 자체를 완전 완벽하게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이사했을 때부터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숨고를 활용해서 정리 전문가를 모셨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제 풀로 해주시는데 여기가 진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이지님은 은호랑 연우를 등원시키러 갔고 정리를 맨날 못해가지고 온라인 집들이를 못했어요. 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또 못하겠다 싶어서 완전히 싹 걷어내고 주방, 장난감 방, 은호연우 방, 저희 맨날 지저분했던 그 생방송하는 방까지 다 뒤집어 까서 다 정리해 주시기로 했어요. 장난감 방이 점점 창고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들어갈 데도 없고 아, 손 쓸 수가 없고 책상 위는 막 난리 나 있고 밤이나 아침에 싹 정리하거든요. 정리해도 하루만 지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생방송 하는 방인데 사실 부끄럽지만 여기가 이래요. 막 쌓아 올려놨어요. 이러고 생방송 할 때만 싹 치우고 다시 또 올려놔요. 여기는 은호 연우 방인데 이 위에가 맨날 이래요. 이건 문제가 있어. 제가 문제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튼 문제가 있는 제 정리법에 좀 도움을 받고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 해봤습니다. 이 엉망진창이 어떻게 정리될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불안하기도 해요. 저는 뭐를 이렇게 막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아 도대체 오늘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난 그게 제일 걱정돼. 왔다. 왔어. 오셨어. 어벤져스들이 오셨어요. 어떡해. 네? 안녕하십니까. 어벤져스 분들이 오신다고 했어. 어? 어벤져스 분들이 오신다고 했어. 아 진짜? 네. 아니 뭐 일단 꺼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다 디벼가지고 막. 지금 장난감 다 여기다 꺼내고 계셔. 20 minutes later. 이거는 가져오신 거죠? 네. 아 구분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 이건 USB 기기 네. 관련. 네네. 어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놔야지 정리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자리를 잡아서 넣는 거는 금방인데 네. 분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잘 안 보여주는 편이라. 저. 네. 너무 그쵸. 어려서. 그러면 이건 자연이고. 요게 이거를 건넸는데 이거를. 가스레인지 때 쓰는 건데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으시다고 이거 버리려고요. 이거 근데 버리는 거보다는 주면은 가져가실까? 가겠지. 올려가면 올려두면 가져가실까? 올려두면 새 건데 가져가지.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치? 그게 문제야. 애매한 것들 우리가 봐도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시지? 나 여기서 이거 어디 쓰는지 분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창피하네. 다중지능 마술필이. 아 그게 이제 많이 보는. 우선 아이 챌린지는 저기 빼놓을게요. 아이 챌린지. 지금 저희는 이지님 사무실에 있던 수납장을 여기 태우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짐이 넣을 데가 없어서 짐이 다 꺼내져 있어가지고 더 복잡했었거든요. 없던 수납장, 없던 정리함도 다 꺼내고 있어요 지금. 원래 거실에 뭘 안 놨었는데 거실도.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거실로 조금 아이들 장난감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거 이제 정리 이번에 끝나면은 진짜 집들이 영상 하나 찍을 수 있겠다. 이거 안 했으면 집들이 영상을 못 찍어. 우리가 그간 4번 할 때마다 모든 옮겼던 집에서 집들이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정리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아니 아까 전에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발개벽 껴진 느낌이었다니까. 나 안절부절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근데 저녁 6시까지 끝내실 수 있느냐가 그냥 전문가니까 하시긴 하겠지만 딱 5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보통 6시까지라고 하지만 6시 끝난 적이 별로 없다고 해요. 저희 집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가 했으면 아마 저렇게 못해 진짜.
방 하나씩도 못해.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지금 일단 애들 끼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 아우 안돼. 아우 제가 언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오노 연호 어린이집 갔을 때 정리해야지 하고 한 번 다 꺼내는데 다 꺼내고 끝났어요. 진짜로 다 꺼내고 분류하니까 이제 애들 올 시간인 거야. 개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그냥 박스에 넣어놨잖아.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아 그게 그럴스케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나 기대되긴 해. 걱정되기도 하고. 나도야. 너무 기대돼. 여기가 지금 장난감이 나와있고 여기가 주방 것들이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정리 중인데 뭔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분류해서 최대한 안쪽으로 넣는 작업을 해주시고 있어요. 모든 공간에 다 섞여있었고 뒤섞여있었고 그리고 장난감은 다 너무 꺼내져 있었다는 게 저의 문제점? 제자리를 잘 못 찾았었다. 사실 제자리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리가 어딘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맨날 동선상 잘 안 닿는 곳에 맨날 놔서 맨날 어질러지는 거야. 거기에 잘 최적의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아래로 오고 계속 아래로 오고 그거 넣으면 다 꺼내지고 이런 게 문제였는데 최대한 어지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쉬지 않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라도 하려고요. 근데 이지님이 지금 오노랑 연호를 하원해서 데일러 갔어요. 키즈카페를 가든 해서 6시 이후까지 계속 오노 연호를 밖에서 돌려서 집에 와야 돼요. 이지님이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같이 오랫동안 나와 있는 게 처음일 거거든요. 아까 이지님이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애들 데리고 놀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놀아봤잖아요 애들이랑. 엄청 힘들어요 애들 둘 데리고 다니는 거. 저는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지님은 그 힘듦을 모르는 것 같아. 3 hours later. 여러분 지금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주방 봐. 왜요? 주방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요 이게 다 이렇게 다 옮겨주시고 여기 보면 다 소스류 뭐 분말 조미료 막 이런 거 다 써놓고 여기 행주 앞치마 이렇게 막 다 써놓고 여기 다 써놨어요. 이제 내가 여기 다 이렇게 닦기만 하면 돼. 요 자리도 다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게 이렇게 빌 수가 있나? 원래 이렇게 안 비었거든요. 오늘 방 완전 달라졌어요. 수납이 막 엉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원래는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뭐 이게 저기 있고 저기 저기 있고 했는데 약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까지 다 꽉 차 있었는데 여기도 공간이 생겼어. 이 방은 저희가 생방송하는 방인데 완전 지저분했었는데 공간 활용을 잘 해주셨어요. 서랍장도 다 뒤져보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건 제 작업 공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원래도 여기는 깨끗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깨끗해만 보였지 여기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라벨링을 다 해주셨어. 수면조끼, 인소매 속옷, 양말, 가방, 모자, 겨울 소품, 트레이닝 긴바지, 청바지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근데? 아 큰일 났네.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가 진짜 죽은 공간이었는데 거의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멋지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나 이러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뿌듯한데요?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었구나. 요 이지님이 왔어요. 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엄청 편해졌다! 문 열어봐. 우와 좋아! 어 좋아! 여기 완전 깔끔하지? 야, 왜 이렇게 깨끗해? 다 변했어, 봐봐. 오, 뭐야? 우와. 이야. 오, 예. 우와, 대박. 오! 야,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 다 라벨링을 해주셨네? 장난 아니지. 아니, 근데 다 어디 갔어? 나도 모르겠네. 여기 위에 얘 다 있어. 다 어디 갔어? 이야. 제자리를 찾아주셨어. 오오야 색깔별로 해주셨네? 잘해줬지. 우와 응. 이거 어떻게 사이즈가 딱 맞네? 근데 다 어디 갔어? 몰라 나도. 진짜 다 어디 갔어?
아, 이런 거, 철로 된 걸 이렇게 주네? 아, 이거 우리 있던 걸 거. 뭔가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주고 청소를 맡긴다고? 정리를 맡긴다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돈값을 하고서 항상 청소를 해놓거나 이렇게 해두면 되지만 문제는 그럴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쏟을 집중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솔직히 이사 오고 나서 이사 왔을 때의 그 인테리어 그대로 거의 다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두 번이나 겪어보면서 그러니까 전 집과 전전 집에서도 겪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맘먹고 하지 않은 이상 안 되는구나. 그 앞으로 우리가 이 집에서 그래도 최소 2년 더 살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좋다. 와 진짜 너무 잘해주셨다. 나 충격 먹어서 못 들어. 진짜 그 정도야? 이제 이거 유지가 관건이다.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만났었던 거야. 정리가 더 안 되고 계속 쌓여가기만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분들의 이제 전문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싹 정리가 된 거지. 이번에 좀 되게 용기 내서 해봤는데 난 되게 좋았던 게 용도를 알려주는 거.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거. 말 그대로 컨설팅이잖아, 컨설팅. 여긴 이 자리 아닌데? 이거는?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으신가? 나도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진짜 저 괜히 전문가가 아닌 거야. 왜냐면은 딱 보자마자 그게 보인다고. 저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인다기보단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안 돼. 먼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그걸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야. 우리는 이 금액을 쓴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정리 정돈 이상으로 앞으로의 그 이 집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우리 같았으면 못 바꿨다고. 전문가가 왜 그냥 전문가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아무튼 가격이 거의 10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 값어치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뽑아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할 수가 없을까? 우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 애초에. 정리하는 방법을 모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도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치. 시간이 많아도 내가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싹 다 디벼가지고 했다 싹 다 디벼가지고 했다고 하면 아마 못했을 것 같기도 일단 하다. 일단 제자리가 어딘지도 몰라. 아 그치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에 있어야 편리하고 이거를 애초에 몰라. 그 몇 년간 지출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지출 중에 하나네. 저희가 유지보수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색하네. 너무 잠 못 잘 것 같아. 나 어디서 자지? 장난감 방에서 잘까?